주식박사와 함께하는 주식 힐링캠프. 안녕하세요. 닥터스탁 시즌2 진행의 김두원입니다. 저희 닥터스탁 시즌2는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그리고 시장 전망에 대한 궁금증들 명쾌하게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매일 평일 오후 낮 4시 생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고요. 또 이데일리 TV 유튜브에서도 함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는 실시간으로 방송 참여도 가능하니까 함께 시장 이야기나 종목 이야기 나누러 놀러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매주 목요일과 금요일에는 김용민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기 위해서 또 오늘도 나와 계실 예정인데요. 종목 상담 지금부터 접수받고 있습니다. 문자로 보내주시면 되는데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전문가님께서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바로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입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 종목 상담 문자나 비상 문자, 어떤 문자든 좋으니까요. 저희가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이렇게 방송 1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링크 안내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문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또 금요일에 닥터스탁 시즌2 본격적으로 문을 열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의 전문가님 화면으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이데일리온 전문가 김용민 주식 닥터 나와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오늘의 마감 시황 먼저 정리를 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는 10년물 국채금리가 2008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을 하면서 이틀째 하락을 했고요. 오늘 국내 증시 장중에 혼조 양상을 보이다가 원달러 환율을 다시 1440원 선까지 올라가면서 지수는 다시 내리막을 걸었고요. 3거래 연속으로 하락 마감했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 장중에는 반등을 시도하면서 2224선까지 올라갔지만 다시 하락세로 돌아섰고요. 0.22% 락폭으로 2213선에서 종가를 기록했습니다. 수급 흐름 보시면 오늘 외국인이 장중에 매수로 돌아섰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도 장 내내 매도를 보이다가 막판에 매수로 돌아섰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과 기관이 함께 매수를 했는데 모두 전기전자 업종 위주로 매수세가 집중이 되면서 오늘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모두 소폭의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역시 낙폭을 조금 더 키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0.88%의 낙폭으로 674선까지 다시 조금 더 밀리는 모습이었고요. 수급 흐름 보시면 코스피와 반대로 개인이 홀로 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함께 나오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그런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 모두 오늘 에코프로비엠을 가장 많이 매수하면서 오늘 강세 두드러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특징주들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주 일부 종목들 오늘 상승 흐름을 보였는데요. 오늘 삼성 SDI와 에코프로비엠이 공동 출자에 설립한 양극재 기업 에코프로EM의 준공식이 개최가 됐습니다. 양극재 단일 공장으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내년 1분기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고 여기서 만들어진 양극재는 모두 삼성 SDI로 납품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에서는 삼성 SDI의 추가 수주 소식이 나오게 될지 이 부분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삼성 SDI와 고객사를 맺고 있는 납품하고 있는 기업들 강세 보였고요. 신흥 SEC가 15%, 상신 EDP가 10% 강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게임주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주 일부 종목들이 오늘 오름세를 보였는데요. 특히 서메이즈와 넥슨 게임즈가 오늘장 좀 두드러지는 흐름이었는데 신작 기대감이 주가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서메이즈 같은 경우에는 지난 18일에 신작인 데카론 G를 사전 출시했는데 해외 여러 가지 앱 마켓에서 인기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합니다. 6% 강세를 보였고요.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도 저평가 매력이 있다는 분석 나오면서 1.7% 상승을 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약세 보였던 섹터 중에서 오늘 건설주들의 낙폭이 굉장히 두드러졌습니다.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레고랜드발 악재가 또 굉장히 이 건설주들의 악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부동산 PF 자금 조달 우려가 커지면서 많은 건설주들이 오늘장 일제히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간단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역시나 금요일이기도 하고 계속해서 시장의 인플레이션이나 긴축에 대한 우려, 좀 지수를 좀 압박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어떻게 관전평 좀 들어볼까요? 네, 오늘 시장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진짜 어지러질한 시장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차 전지는 강력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어요. 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만의 악재다. 2차 전지는 견조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일단 해외 시장에 대해서 리뷰를 좀 해드리자면 어제 가장 큰 이슈라고 한다면 트러스 총리,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사임 표명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지금 길트채, 리스크 케어 효과에 대한 기대감이 상승을 하면서 이 글로벌 지표들이 잠시나마 안정세를 보이던 모양새가 좀 나왔었는데요.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미국 연준 이사 중에 한 명인 이 패트릭 하커 총재라고 있거든요. 이분이 얘기했던 게 물가 상승률은 로켓처럼 치솟았다가 깃털처럼 천천히 내려온다. 좀 이런 언급을 했어요. 이 말 뜻은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분립 심리가 다시 재차 확대되었는데다가 지금 미국 실업 청구 수량이 증가를 했고요.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114포인트에 도달을 하면서 지금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로 지금 최고인 4.2%를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 국채 금리가 이 정도로 높으면요. 그 주식 배당률 이거 자체에 대한 상대적인 매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주식 밸류에이션 자체도 더 높은 할인율을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 그리고 기술주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더 좋지 않을 수밖에 없다. 좀 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요. 수많은 지표 그리고 숫자들이 우리의 불안감을 굉장히 높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 지표 그리고 숫자들은 결국에는 후행 지표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실적 우려감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이 잘 버텨주고 있는 점은 굉장히 저는 그래도 고무적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그 국채 금리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 이 양극 간에 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좀 그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고금리 시장이 이어지다 보면요. 이 수많은 연결고리 중에 하나만 끊어져도 연쇄작용이 돼가지고 와르르 무너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연결고리 중에 하나가 영국발 악재였는데 그래도 이제 트러스 총리가 이번에 사표를 하면서 일단락 해소는 된 것 같아 보이고요. 이처럼 하나 둘씩 좀 해소가 되어 나가다 보면은 바닥은 어느 정도 잡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반등을 얘기할 때 V자형 반등이 있고 이렇게 L자형으로 쭉 밀고 나가다 올라가는 반등이 있는데 지금 네. 당장으로서는 이런 V자형, 이런 드라마틱한 변곡은 나오진 않을 것 같고 그래도 L자형만 나와줘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시장이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내 증시에 대해서 리뷰를 드리자면요. 장 초반에 엄청나게 변동성이 컸었어요. 혼조세를 보이면서 네. 이 국내 증시도 이제 신흥국 중에서 가장 낙폭이 크고 변동성이 큰 시장인데요. 이거를 얘기를 할 때 공매도를 이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국내 시장을 발목을 잡는 요인 중에 가장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역대 국내 증시 공매도 1위는 2020년 3월 13일로 1조 1억 원 규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그 다음날 바로 공매도가 중단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인 거거든요. 근데 네. 지금은 그때 수준과 마찬가지인 9,200억 원으로 아주 상황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지금 금융위가 증안 펀드를 가동할 때 공매도도 금지를 하겠다라고 지금 입장을 밝히고 있고 시장에서도 어떻게 지금 해석을 하고 있냐면은 코스피가 그래도 2000선까지 빠져야 이 공매도 금지하고 증안 펀드가 가동이 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는 2200선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10%가 더 빠져야 된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은 진짜 죽기 직전까지는 네. 가동을 안 하겠다. 뭐 좀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기도 했는데 어쨌든 당장 시행을 되기까지는 가능성이 좀 낮다 아쉽지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당분간은 관망세를 좀 유지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이제 코스피 대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 이제 줄줄이 기다리고 있는데 어쨌든 네. 실적 발표를 실적을 확인을 하고 대형주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이제 우량주를 좀 진입을 해가지고 시장 하방 리스크에 좀 해지를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참고해서 좀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시장의 악재가 조금씩 해소가 될 기미가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전망들은 V자 반등을 기대하는 분위기는 사실 아니죠. 횡보를 좀 이어가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분석을 해주셨고, 일단은 좀 관망세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오늘이 또 금요일인데 다음 주에 정말 많은 기업들의 실적이 나옵니다. 현대차, SK하이닉스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등 많은 기업들이 실적을 발표하는데 이 점 역시 잘 주목을 해보시고요. 대형 우량주 위주 좀 전략을 세워보는 게 어떨까 하는 의견 제시해드렸으니까 투자 전략 세우실 때 함께 참고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시장의 관전평 확인해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또 실시간으로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고민 있으신 분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도 김영민 전문가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 준비를 했습니다.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인데요.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 커피 교환권도 있는데요. 커피 교환권 받고 싶은 분들은 저희 방송 보시면서 종목 상담 문자 보내주시거나 비상 보내주시면 제가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은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노란톡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도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검색식을 저희가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많이들 문자를 보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어떤 검색식인지 또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좀 원리로 좀 작용이 되는 건가요? 네. 하방으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이제 아래에서 올라가는 그 변곡점을 잡는 종목을 좀 선택을 하는 건데요. 사실 오늘 추천주도 이 퍼펙트 시그널에서 잡힌 종목을 가져오자라고 해가지고 고른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오늘 분략주야? 저희 그 네. 같은 그 일할 때 저희 쓰는 그 카톡방이 있잖아요. 근데 네. 거기에서 제가 종목을 준비를 했었는데 그게 네. 25%까지 올라갔어요. 아, 네, 너무 많이 오른 거죠. 네. 오늘 한국 패키지였었잖아요. 네, 네. 그래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이 노란톡에서 아, 이게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쉽다. 그래서 오늘은 좀 비슷한 걸로 다른 걸로 잡아봤고 네. 이따가 방송 종료쯤에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검색식에서 나온 종목 오늘 또 제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또 너무 빨리 가버렸다라는 네. 거죠. 네. 그만큼 이런 검색식의 또 효과를 말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문자로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또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문자로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도 오늘장에서 돋보였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의 급등락이 계속 좀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서는 이 빈 살만 왕세자가 방안을 취소했다 때문에 또 막 밀렸고, 다시 이제는 우리 뭐 임원이 간다, 그리고 이번에는 미국이 TF를 구성했다라는 이슈 때문에 오늘 또 한번 움직임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이슈는 계속 나오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또 매수를 해도 괜찮은 건지, 얼마까지 좀 힘이 있을지 전략으로 채워볼 수가 있을까요? 일단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네. 데모를 설명을 드렸었거든요. 추천주로 나갔었는데 네. 이게 5%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갖고 이게 목표가까지 도달을 하는가에 대한 기대를 했었는데 이 5%에서 이게 쭉 빠지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굉장히 좀 아쉬운 모습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게 오늘은 그동안 이 테마 대장이었던 데모 말고 좀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서한 기계공업 이런 종목들이 장 초반에 20%가량 이게 상승세가 나와서 더욱더 좀 아쉬운 흐름이었는데요. 이 제가 우크라이나 그 재건 테마에서 말씀을 드렸던 게 모든 일에 시작이 있듯이 끝이 있기 마련이다라고 네. 좀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지금 그 생각에도 자체는 변함이 없거든요. 그 문제는 근데 뭐냐면요. 지금 관련 테마주들의 신용 비율이 너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공매도 리스크를 회피를 하려면요. 이게 신용 비율이 높지 않은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갖고 지금 이 테마주, 오늘 올랐던 이 서암기계공업이라든지 아니면 현대 에버다임, 그리고 제가 추천주로 드렸던 데모 같은 경우에도 신용비율 자체는 뭐 5%에서 7% 이렇게 높아요, 굉장히. 네. 보통 5%만 높아도 코스피에서 굉장히 높은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것 때문에 좀 추세를 이어가지 못하고 빠진 것으로 좀 저는 보고 있고, 이거를 우크라이나 재건주, 이걸 어떻게 봐야 될까를 하려면 결국에는 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떤지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부정적인 내용들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요.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력 시설 중에 30%를 집중 포격을 했다고 해요. 이 때문에 지금 최초로 전쟁 이후에 최초로 우크라이나 내에서는 이 전력 공급을 지금 제한했다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뭐 사실 지금 전력 시설을 집중 포격을 했다는 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면은 러시아가 이제 우리는 지금 겨울 전쟁도 준비를 하고 있다. 라고 좀 전 세계의 의지를 표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의지야 그렇다 치고 전쟁은 결국엔 돈으로 하는 겁니다. 돈이 네.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어가잖아요. 네. 근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라는 이 든든한 백을 가지고 무자 지원을 계속해 주고 있어요. 이 게임으로 치자면요. 이 스타크래프트 있잖아요. 네. 거기에서 우크라이나가 이 미네랄, 무한치트키를 켜고 지금 하고 있는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때문에 저는 지금 러시아가 오히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모습들, 이런 모습들은 결국엔 궁지에 몰린 상황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점령지에 지금 뭐 계엄령을 선포하기도 했는데 이 우크라이나에서 분석을 하기를 재산 약탈을 정당화하려는 수단이라고 좀 표현까지 했습니다. 결론을 말씀을 드리자면요. 네. 일단 단기적으로 휴전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 끝을 예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일단 관련주들을 보기 위해서는 그중에서도 최대한 신용 비율이 좀 낮은 종목들 위주로 분석을 해가지고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사실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 이슈의 모멘텀이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또 종목들을 잘 고르셔야 할 것 같은데 신용 비율이 적은 종목들 위주로 접근해 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 앞서 또 마감 시황 제가 이야기를 할 때 건설주들이 오늘 또 레고랜드발 이슈 때문에 많이 급락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사실 이 레고랜드발 악재 때문에 건설주, 리츠주 그리고 증권주들까지 일제히 또 오늘 신저가를 기록한 모습이었는데요. 이 중에서 증권주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뿐만이 아니더라도 조금 시장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좀 안 좋았던 그런 분위기였던 것 같은데 전략을 좀 어떻게 세워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이 레고랜드 ABCP 디폴트라고 하거든요. 채무 불이행 네. 사건이 지금 일어난 건데 이게 지금 채권시장에 지금 돈맥경화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게 동맥경화가 아니라 돈맥경화라고 표현을 하는데 지금 고금리 자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가뜩이나 회사채에 대한 수요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네. 이 마당에 지금 레고랜드가 채권시장을 완전히 올스톱 시킨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국내 상장되어 있는 리츠주 이게 부동산 투자기업 상장사라고 하는데 리츠하고 그리고 건설주 그리고 증권주들 역시도 이번 달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박스권을 이탈하고 지금 급격하게 좀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뭐 지금 일각에서는 일부 건설사 그리고 일부 증권사 뭐 부도 관련해서 뭐 루머가 나오고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제재를 하겠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이 채권 CDS, 그러니까 신용부도 스와프라고 하거든요. 네. 이거 자체가 지금 부도가 얼마나 위험성이 높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거 올해 최고치를 지금 경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채권 시장이 엄청나게 얼어붙어 있으면 국내 시장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 이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전통적으로 채권 시장하고 증시는요. 반대로 갑니다. 반대로 네. 가는데 지금 채권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얼어붙고 불안하고 이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주식시장까지 그 불안감이 전이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지금 이거를 즉각적으로 해결을 하려면요. 어쨌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좀 자금력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이것 때문에 지금 금융당국에서도 이 채권 안전펀드를 지금 20조가량 지금 준비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증시에서 증안펀드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죠. 네네. 마찬가지로 체안펀드도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보시면은 이 소 잃기 직전인 상황인데 이 소 잃고 나면은 이제 외양간 고칠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판국이라서 그동안 정말 아쉬운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근데 바로 딱 어제 금융위 홈페이지에서 금융위원장 특별 지시 사항이라고 좀 문건이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간단하게 제가 최대한 쉽게 요약을 해왔는데요. 레고랜드 사태가 심각한 상황인 거 알고 있다. 그리고 일단 급한 대로 1.6조 투입할 것이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캐피탈 콜 실시도 지금 진행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증권사, 여전사 상황 지켜보고 있으니까 상황 보면서 한국 이 증권 금융 통해서 유동성도 지원을 하겠다 얘기를 했고요. 마지막으로 채권 시장 더 악화되면 추가적인 프로그램을 준비를 하겠다. 뭐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거에 따라서 시장 불안 심리가 얼마나 완화되는지가 빨리 완화가 되는지가 관건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일단 건설주, 증권주, 그리고 리츠주, 채권시장 모두 지금 레고랜드 사태로 지금 수급이 완전히 꼬여버린 좀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게 수급이 한번 꼬여버리면요, 이게 풀리는 데까지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리니까 좀 긴 호흡으로 보면서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보유하면서 상황이 어떻게 좀 진정이 되는지 이 부분을 좀 전략을 세우면 좋을까요? 네, 맞죠.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좀 관련된 섹터들이 많습니다. 리츠, 건설, 증권주들 굉장히 또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불안하신 마음이 클 것 같은데요. 일단은 좀 악재가 어떻게 상황이 진정이 되고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 조금 더 체크를 해보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또 오늘 핵심 업종과 종목에 대한 처방전까지 모두 확인해 봤고요. 저희 잠시 후에는 여러분들 종목 상담 시작을 할 예정입니다. 그 전에 종목 고민 접수를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문자 샵 3772번으로 보유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방송 함께 해주시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선물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김용민 전문가님이 준비하신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이 있는데요.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의 깜짝 선물 바로 커피 교환권인데요. 커피 교환권은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 중에서 30분 추첨해서 드리고 있으니까요. 종목 상담 문자나 비상 문자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1시간 방송 시간 이외에도 장중에 실시간으로 전문가님의 주식 정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입장하고 싶은 분들은 문자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 시간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시간 종목 상담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접수는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요. 문자 샵 3772번으로 참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문자부터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43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김용민 전문가님 도와주세요. 나인테크 매수가가 4,130원의 비중 100%, 투자 전략 잡아주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나인테크 오늘 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3,33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4,1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셨고, 일단 2차전지 장비주죠, 전문가님. 그러면은 좀 장비주에 대한 실적 기대감 이런 이야기들은 많이 나오고 있긴 한데 이분이 또 비중이 크시네요. 계속 보유 좀 가능할까요? 일단 이거 6436 이분이요. 지금 네. 노란톡방에 들어와 계세요. 네, 그래가지고 네. 채택하실 해줄 때까지 문자 보낼 거예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빠르게 해주셨네요. 네. 네, 그래갖고 제가 제일 먼저 가져왔는데 네. 이 베개를 부비적대는 라이언님 보고 계시죠? 네,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차전지 조립공정 장비 제조하는 기업이고요. 네. 원래는 좀 디스플레이 쪽 더 위주로 했었는데 이번에 2차전지 쪽으로 추가적으로 이제 집중적으로 좀 투자를 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엔드 커스터머로는 지금 LG 엔솔 그리고 폴란드 쪽 그리고 중국 쪽에 납품을 하고 있고요. 특징적으로 좀 볼 수가 있는 거는 자회사가 탈로스라고 있는데 이 코넥스에 상장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탈로스 같은 경우에도 배터리 쪽이랑 연동이 되는 좀 섹터로 있기 때문에 시너지 효과를 좀 기대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일단 지금 주요 고객사라고 볼 수가 있는 이 LG 엔솔 자체가 성장세가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좀 그 셧다운제 때문에 중국이 완전히 가동이 안 됐었잖아요. 근데 중국 쪽 이 디스플레이 투자권도 재개를 하면서 어쨌든 매출 자체는 좀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들만 보면요. 회사 자체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투자 포인트들 대부분이 이미 말씀드렸던 내용들이 전부 다 선반영이 돼가지고 주가에 이미 반영이 돼서 많이 올라온 상태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말 뜻은 좀 약간 지금 실적에 비해서는 고평가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현 주가에서 이제 좀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려면요. 일단 첫 번째로 자회사인 이 탈로스가 코넥스에 좀 성공적으로 상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지금 이제 2차 전지 사업으로 방향을 전환을 한 거니까
이제는 그동안 영업이익이 굉장히 좀 부진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의 기대감만으로 올라온 네.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업이익 개선이 가시화가 좀 돼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더 한다면은 해외 매출처 확대에도 좀 필요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지금 이제 차트가 나오는데 이 라이언님 매수가를 보시면은 이제 4,200원이거든요. 이게 네. 박스권 상단에서 매수를 하신 겁니다. 이게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박스권이 보이시죠? 근데 매수가가 여기 4,200원 여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상단에 머물러 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렸던 상승 모멘텀 자체는 충분히 다 반영된 거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근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2차 전지 섹터는 계속 시장을 이겨내고 나가고 있잖아요. 그쵸. 이거는 정말 업황이 진짜 이겨내고 있는 겁니다. 시장을 이겨내고 있는 상황이라서 네.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테슬라 악재는 테슬라만의 악재이고 2차 전지 전체적인 상승 체련에는 큰 여파는 없을 것이다. 근데 지금 LG 엔솔의 차트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지금 엔솔이 굉장히 지금 흐름이 좋습니다. 네. LG 에너지 솔루션 보시면은 지금 시장 이렇게 흘렀는데도 지금 이탈을 안 하고 이렇게 그렇죠. 잘 견고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결국에는 LG 엔솔이 최대의 그 엔드 커스터머이기 때문에 네. 얘네하고 이 기업하고 좀 커플링이 되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박스 상단까지는 그래도 무난히 좀 도달을 하지 않을까 저는 기대하고 있어요. 일단 그 박스권 상단까지 도달을 하시면은 지금 본전까지는 오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신 다음에 이 나인테크 자체가 다음 실적 때 좀 어느 정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는지 얼마나 개선이 되었는지 좀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비중 가지고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대하면서 저항 매물대를 돌파를 하는지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때문에 1차 목표가는 4,2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가는 2,9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나인테크 같은 경우에는 기대감은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이미 선 반영된 측면이 있다고 합니다. 주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흐름들을 함께 또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고요. 일단 지금 비중이 100%이시기 때문에 지금은 비중을 줄이신 다음에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는지 여부를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해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고요. 1차 목표가 4,200원, 2차 목표 손절가 2,900원으로 제시해드렸습니다. 자, 다음 문자는 6679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크로바 하이텍, 매수가 2,140원에 비중 40%,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져버렸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면서 또 울면서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크로바 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앞서 올해 5월 달에 3년 만에 이제 거래가 재개됐던 그런 종목인데요. 거래가 재개된 다음에는 많이 올랐다가 그 상승한 거를 다 이제 반납을 하고 다시 또 오늘 신저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오늘 1,260원에서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도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아요.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어요. 네. 일단 2019년인가 2019년에 거래가 정지됐다가 이제 올해 5월에 재개를 네. 한 기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거래가 정지가 되었다가 재개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거래가 재개됐을 때 이 초기에는 그 기업의 밸류에이션 가치에 따라서 이 주가가 좀 형성이 되는 게 아니라 좀 수급에 따라서 변동성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래서 일단 2019년에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네. 물려 있다가 지금 거래 정지가 된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3년 만에 거래 재개를 하기 때문에 그렇죠.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맞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지금 시장도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 이미 포기를 하신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재개를 하고 하면은 나는 이거 바로 팔아버려야지. 그러니까요. 이런 심리가 강했을 거라고 저는 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대개는 이렇게 거래 재개를 오랜만에 하게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정말 엄청난 모멘텀을 가지고 거래가 재개되지 않는 한 보통은 이렇게 크게 이탈을 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이 차트를 좀 보면서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차트가 굉장히 좀 특이하죠. 네. 네,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렇게. 그럼 보시면은 위험한 차트입니다. 이걸 딱 말씀을 드리면은 위험한 차트고 이렇게 보시면은 쭉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개수가 많은 양봉 캔들로 이렇게 서서히 쭉쭉쭉쭉 올라오잖아요. 네. 이거는 결국에는 조정이 한 번도 없었다. 조정 한 번 없이 이렇게 올라온다는 거는 오히려 되게 안 좋은 거거든요. 네. 예, 안 좋은 거예요. 오히려 이 보시면은 이렇게 쭉쭉쭉쭉 올라오면은 장대 양봉이 한번 발생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그 주식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은 다 한 번씩은 들어봤을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조정이다. 네. 이런 말들이 많잖아요. 네. 그만큼 이 주가가 탄탄하게 올라가려면요. 이렇게 좀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면 기분은 좋잖아요. 근데 이렇게
털면서 올라가는 게 훨씬 더 건전한 조정, 그리고 필수라고 좀 보시면 되겠는데요. 보통 이런 차트는요, 그 코인에서 많이 나와요. 코인에서 이게 러그풀이라고 해서 많이 나오는 차트인데요. 이 코인 쪽 특징이 뭐냐면 실적이라든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런 가치가 없고 기대감만으로 가치가 형성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종목도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거래 재개가 얼마 되지 않은 상태라서 좀 기대감만 형성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보고요. 이 이탈을 할 때 지금 장대 음봉이 연속으로 세 번이 나왔거든요. 이거는 그만큼 매도 심리가 굉장히 강력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여기에서 이제 추세 전환을 하는데 시일이 굉장히 오래 걸릴 거로 보이고요. 좀 이게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스럽지만 설거지 차트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다. 특히 역대 최대 지금 저점을 이탈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점이 어딘지 확인이 안 되는 구간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6679님 비중이 40%로 거의 투자금의 절반 가까이 들어가신 상황이시기 때문에 저는 조금이라도 좀 비중을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길 바라겠고요. 목표가는 1,5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5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로바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상태에서는 저점을 예상하거나 확인할 수가 없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제시해 주셨고요. 비중을 좀 줄이는 쪽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좋겠는데 목표가 1,500원 정도 제시해 드렸고요. 손절가는 1,150원 잡아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의 종목 상담 또 진행을 했는데요. 나도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 지금도 참여 가능합니다. 문자 샵 3772번으로 궁금하신 종목의 이름과 매수가, 비중, 그리고 궁금한 점 적어서 바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문가님이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하신 특별한 선물이 있는데요. 바로 퍼펙트 시그널 종목 검색식입니다. 검색식도 문자 보내주시는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식, 어떤 종목을 찾아주는 검색식인지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사실 시장이 많이 내려와서 싼 종목들은 정말 많은데 어떤 종목이 잘 갈지 이거를 저희가 찾기가 어려우니까 네. 또 그럴 때 활용해보는 좋은 검색식이죠. 아, 그럼요. 네. 굉장히 지금 타율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고요. 단지 아쉬운 점은 이렇게 쭉쭉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시장이 워낙 그 수급이 빨리빨리 분산이 돼버리는 시장이잖아요. 거기도 네. 거기다가 수급이 적은 상태이기 때문에 막 지금 테마가 이리 튀었다가 저리 튀었다가 하루에 테마가 세 개, 네 개씩 지금 왔다 갔다 한단 말이에요. 네. 그래 이걸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 한국 패키지 같은 경우에 만약에 그 조건 검색이 딱 떴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바로 그냥 매수를 하면은 어쨌든 20%까지 올라갔으니까 맞아요. 수익을 낼 수 있었을 텐데 저한테 아쉬운 점은 어쨌든 저희가 방송 시간이 4시다가 보니까는 마감을 해버리니까 이거 괜히 오른 것만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실까 봐 좀 약간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어요. 네. 근데 제가 뭐 굳이 뭐 거짓말을 드릴 건 아니고요. 어쨌든 지금 타율 자체는 좋고 그리고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미 고점에 올라간 거에서 추가적인 뭐 돌파 매매를 하는 매매 기법도 있지만 지금은 그거보다는 아래에서 올라가는 종목을 좀 잡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지금 설정을 해뒀고요. 네, 신청 많이 해주시면은 제가 또 매번 이렇게 분석을 바꿔 나가면서 이렇게 설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떤 시장에서도 좀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전문가님께서는 단기적인 상승이라 아쉽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지만 사실 또 활용해 보시는 분들께는 또 굉장히 네. 또 장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검색식 나도 경험해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7816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 안녕하세요. 두산 에너빌리티 매수가 17,800원에 비중 25%. 계속 홀딩하면 올라올까요? 라는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 또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9월 달 내내 또 밀리면서 최근에 12,450원까지 내려와서 또 신저가를 기록을 했고요. 그 이후에 한 13,000원 이상까지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인데 매수가까지 좀 보유를 하면 올라올 수 있을지 전문가님 전망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이거는 원전 대장주로 네. 워낙에 유명한 기업이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 원전 대장주 그래도 대장 들어가자 하고 이제 좀 들어가셨을 거라고 그쵸, 저는 생각이 맞아요. 들어요. 근데 지금 매수가를 보면은 지금 17,800원이시니까는 딱 빠지기 박스권 하단에서 매수를 하셨거든요. 근데 하단에서 어쨌든 샀으니까 이거는 자체는 되게 잘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상황 자체가 좋지가 않으니까 좀 아쉬운 모습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금 해당 박스권 이탈은요, 뭐 때문에 나왔냐면은 지금 지주사가 두산이거든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두산 이렇게 지주사가 있는데 보유 지분을 블록딜을 했어요. 그 시간외에서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을 지금 이탈은 한 상황이다. 근데 이거 블록딜은 통상적으로 이게 주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좀 악재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이 블록딜을 하기 전에 임원진이 먼저 주식을 처분을 했거든요. 네. 이렇기 때문에 좀 우리나라는 이제 주식 시장에서 이런 도덕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쵸. 이거는 좀 약간 모럴 해저드 아닌가 좀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투자 심리가 좀 더 악화되었다. 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단 지금 두산 지분 매각은 어찌 되었든 간에 고금리로 인해서 시장이 어려우니까 일단 두산 지주사 쪽에서는 좀 현금을 확보해 두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어쨌든 지금 당장 시장이 빠질 건 보이니까는 현금을 확보해 둔 다음에 그걸로 이제 해지를 하고 나중에 이걸로 재투자를 하겠다. 네. 좀 이렇게 진행을 한 것 같은데 이거는 결국에는 기업 가치 자체에 대한 밸류에이션 훼손 자체는 없다고 저는 봐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 사측에서도 추가적인 블록딜은 지금 없을 거다라고 네. 지금 선긋은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추가적인 오버행 리스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 오버행 리스크는 지금 당장은 없다. 그런데 지금 상황 자체는 블록딜 그리고 시장 고금리로 인한 시장 악화 좀 이것 때문에 보여지고요. 어제 제가 원전주를 얘기를 할 때 그 대기업 중에서 이제 상위 그 개발이라고 있다고 했잖아요. 개발, 네. 예. 근데 기술 개발이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가장 지금 투자를 많이 한 게 또 두산 에너빌리티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도 어쨌든 간에 충분한 기술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더 설명을 드릴게요. 네. 네, 보이시는 바와 같이 박스권 하단에서 잘 사셨어요. 업황도 좋았고요. 근데 어쨌든 지금 이탈을 했다. 이탈을 했으면 다음 지금 지지대는 여기거든요. 여기 다음에 여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네, 굉장히 지금 지지대가 폭이 크다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게 그 전에 계단식 상승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네. 계단식을 상승을 했다는 거는 이만큼 거의 그 대기업이다 보니까는 그 시총이 큰 기업이다 보니까는 이렇게 올라온 걸로 보는데 만약에 작은 기업의 차트였다면은 갭 상승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갭에는 결국에는 거래 대금이 적은 상태에서 이게 쫙쫙쫙쫙 올라간 거기 때문에 빠질 네. 때에도 그만큼 빨리 빠져요. 네. 왜냐면 거래량 자체가 비어 열려 있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호가가 열려 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번에 사우디가 방한을 하기로 한 게 무산이 되면서 지금 원전 테마 쪽이 전반적으로 하락세가 짙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사우디 그 네옴시티 수주 규모가 660조에서 지금 진행이 된 게 고작 지금 2.6%밖에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내용 자체는 지금 굉장히 좋고 나올 만한 호재거리도 굉장히 많을 것이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요. 이 실적에 이 수주되는 게 이제 결국에는 실적에 하나둘씩 반영이 되면은 기대감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상승 채널들을 만들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기 목표가는요. 일단은 목표 본전 금액인 16,000원으로 제시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16,000원에서 비중을 좀 덜은 다음에 시장 상황에 맞게 왜냐면 이 종목은 코스피 종목이기 때문에 굉장히 느리단 말이에요. 네. 그만큼 느리다는 말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업황이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업황에 따라서 또 이제 대비를 좀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손절가는 11,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두산에너빌리티 최근에 많이 하락을 해서 보유하신 분들은 좀 걱정이 있을 수 있으시겠지만 전문가님께서는 또 긍정적인 부분들 설명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블록딜 이슈 때문에 많이 하락을 했는데 사실 이것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원전 산업 상위 분야 업체로 좀 장기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이고 네옴시티 관련해서도 수주 기대감이 높다라는 부분 이런 모멘텀들이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일단은 16,000원까지 반등이 나왔을 때 비중을 축소한 하고 조금 더 흐름 지켜보자라는 전략 제시해드렸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은 5320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메가스터디 교육 매수가가 72,300원의 비중 30%입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는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메가스터디 교육, 이분은 이제 오늘 처음으로 수익 중이신 분입니다. 오늘 메가스터디 교육이 한 6% 이상 강세를 보이면서 75,0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전문가님 이분 쭉 좀 보유해서 목표가 가져가도 괜찮을지 전략을 좀 세워볼까요? 네, 오랜만에 수익 중인 분이 그러니까, 나오셔가지고 굉장히 드디어. 기쁩니다. 근데 네. 이 메가스터디 교육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요, 코로나 이후에 유일하게 우상향을 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 차트로 보셔도 진짜 대단해요. 와, 그 조정도 없이 우상향으로 쭉 올라갔거든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진짜 재밌는 게 뭐냐면은 그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육 쪽이 좀 안 좋았었잖아요. 근데 여기는 온라인, 오프라인 둘 다 하기 때문에
언택트로도 수혜를 받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코로나가 이제 종료가 됐다 이러면 또 이제 여기에서 오프라인 쪽으로도 이중으로 지금 수혜를 받는 기업이라고 보게 되겠습니다. 네. 무엇보다 지금 이 메가스터디 교육의 CEO 제가 인터뷰를 좀 봤는데요. 그래요? 이분의 네. 그 의지가 굉장히 확고하시더라고요. 일단 여기가 지금 영업이익률이 7천억입니다. 근데 네. 7천억인데 내년 2023년에는 1.5조까지 올리겠다. 이런 좀 네, 두 배예요, 두 배. 네. 네, 그렇게 지금 확고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좀 그 기간에 따라서 좀 그 스케줄을 딱 정해 주셨더라고요. 근데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좀 이렇게 그 같이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이 CEO분을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네. 그래가지고 저도 이 종목 자체는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여기 이 메가스터디에서 스타 강사분이 있습니다. 네. 스타 강사분이 있는데 이분이 은퇴를 하겠다. 이 말을 하면은 그 지금 벌어들이는 이분이 돈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쵸. 근데 은퇴를 한다고 하니까 지금 박스권을 좀 이탈을 한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다시 또 번복을 하셨어요. 돌아온다고? 다시 재계약을 하겠다. 네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네. 지금 좀 다시 또 조금씩 올라오면서 오늘도 또 이제 7%가량 상승을 했어요. 네네. 근데 또 이제 교육 쪽이라고 한다면 일반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 어쨌든 저출산 기조가 굉장히 그쵸. 강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건 결국에는 나중에는 좀 사양 산업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메가스터디라고 하면 원래는 고등학생, 중고등학생 위주였잖아요. 근데 그쵸. 지금은 이제 초등학생으로 내려갔고 아, 또 지금 내년부터는 영유아 교육까지 이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사업 규모를 지금 굉장히 늘린 상태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는 또 어떻게 보면 시장 어려울 때 가장 좋은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게 네. 고금리 기조 그리고 지금 부동산 침체 이런 상황에서 정말 시장이 어렵잖아요. 네. 먹고 살기 진짜 어렵다는 말이 지금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되게 우리나라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요. 내 자식 교육, 사교육만큼은 절대 포기 못해라고 그쵸. 생각을 다들 하십니다. 네. 마지막 진짜 먹는 거를 줄이고 내가 입는 거를 덜 입으면 덜 입지 차라리 그 돈으로 사교육을 좀 더 하겠다. 다들 네. 이런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이 메가스터디 교육한테는 그래도 어쨌든 영업이익 자체는 탄탄할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렇게 시장이 안 좋은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 회비 있잖아요. 듣는 그 교육 수강비. 네. 수강비 사실 지금 올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여기는 가격 인상이 계속 되는 거군요. 네, 가격 인상을 계속 네.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이 메가스터디라는 그 브랜드 자체에 대한 좀 자신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좀 악재가 있다면은 경쟁사겠죠. 아무래도 청담 러닝이라든지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경쟁사들이 있지만은 저도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를 졸업한 지가 좀 제가 오래돼가지고 저도요. 네. 그 메가 학원들이 어디가 잘 나가는지를 솔직히 명확하게 자세하게는 모릅니다. 근데 네. 좀 제가 서칭을 해보니까 컨센서스를 이런 것들을 보니까는 어쨌든 메가스터디 교육 자체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이점이 하나 더 있는 게 뭐냐면은 네. 이 교육의 메카는 어디죠? 저기 대치동인가요? 대치동입니다. 네네. 대치동에 메가스터디 교육 이 학원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네. 이 부동산만 해도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온 상태잖아요. 네. 그래갖고 이 부동산만 좀 정리를 해도 또 이익가치가 굉장히 많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메가스터디 교육 자체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온 상황이지만 최근에 약간의 하락세는 그 스타 강사 그분이 은퇴를 했다고 했다가 지금 번복을 한 거에 대한 리스크가 좀 작용을 한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인 좀 상승 채널 자체는 깨지는 않을 것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가가 72,300원이신데요. 저는 전고점인 8만원에서 9만원대까지도 보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고요. 손절가는 65,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메가스터디 교육 굉장히 긍정적인 이야기 많이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요. 오늘 상담은 여기에서 모두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렇게 전해드리는 투자 정보는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리기 위한 참고 자료입니다. 투자 여부에 대한 결정은 여러분 각자의 판단으로 하셔야 한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크호스 공략주 알아보는 시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식 닥터의 다크호스 공략 중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한 종목 너무 많이 가서 패스하신 종목이 있다고 했는데 또 어떤 종목을 네. 가지고 오셨을지 공략 중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원래 준비한 종목은 한국 패키지인데요. 네. 이미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네. 지금 리스크가 크다 해가지고 비슷한 종목이지만 또 비슷하지 않은 종목을 좀 가져와 봤어요. 네. 일단 한국 패키지를 원래 고르려고 했던 거는요. 지금 시장 자체가 굉장히 변동성이 크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제지 쪽으로 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원래 네. 시장이 원래 한국 패키지가 지금 오르는 이유가 뭐냐면은 11월 23일인가 24일부터 편의점에서 이제 비닐봉다리, 비닐봉지를 일회용 비닐봉지를 못 쓴다 이것 네. 때문에 붙은 거예요. 근데 11월 23일, 24일은 아직 멀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거 붙은 이유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시장 변동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럴 때에는 스케줄 매매가 사실 제일 좋습니다. 일정 자체는 웬만하면 안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쪽으로 수급이 들어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튼 제지 쪽으로 좀 생각을 해봤고 오늘 준비한 종목은 율촌화학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근데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좀 이게 주식 좀 보셨던 분들은 무슨 율촌화학이 종이 쪽이야, 제지 네. 쪽이야, 2차전지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원래 그 율촌화학이 하던 사업은요. 그 농심의 신라면 있잖아요. 네. 신라면에 라면 박스 만들던 그런 종이 쪽이랑 포장재 쪽이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2차전지 쪽으로 좀 추가적으로 붙은 거거든요. LG엔솔에서 네. 투자를 해준다고 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기업 계열을 말씀드리자면은 율촌화학 같은 경우에는 원래 농심 쪽 계열사, 그 형제 그룹이에요. 그래갖고 2대째, 3대째 오너들이 이제 같이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농심 신라면 그 박스 그쪽에다가 이제 조달을 하는 기업이었는데 네. 지금 최근 이 엄청난 좀 상승을 많이 했거든요. 많이 했다가 지금 훅 빠진 상태입니다. 그 이걸 보시면은 아 이거 좀 이것도 좀 위험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어쨌든 지금 테마를 지금 두 개를 어쨌든 보유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제지 쪽 그리고 새로 신사업인 이제 배터리 쪽 LG엔솔에서 파우치를 뭐 개발을 지원을 해주겠다 뭐 해가지고 지금 그쪽으로 엮여 있는데 어쨌든 지금 시장 자체에서 볼 때는 2차전지 오 기대가 되는데 이렇게는 보고 있지만 네. 명확하게 지금 딱 나온 거는 없거든요. 실적이 아직 반영된 것도 없고 어쨌든 네. 지금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 빠진 것으로 좀 보여지는데 이거는.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LG엔솔 굉장히 좋잖아요. 그쵸. 그리고 대한민국 대기업 중에 2차 전지 중에 가장 좋은 섹터고 네. 하기 때문에 뭐로 가도 가긴 가겠다. 뭐로 가도 가긴 가겠다. 좀 이런 생각으로 좀 가져와 봤고요. 네. 차트를 보시면서 좀 더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네, 계속해서 지금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거 보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런 거는 위험하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조정 없이 그 연속적인 이 양봉으로 조금 조금씩 올라오면서 한 번에 내리꽂는 좀 그런 차트인데 이거는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 사업성이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런 설거지 같은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그 지분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 기업, 그 대기업들 간에 거기다 형제분들이 농심 쪽에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지분 문제로 인해서 좀 이렇게 되지 않았나. 어쨌든 차트를 보시면 제가 늘 말씀드리는 구름대 구간이 지금 아래에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지지대 구간 역할을 해주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를 이탈만 하지 않으면 아니면은 혹은 이 안에서만 움직여주면은 어쨌든 저항 지지대를 거쳐가면서 한 번 더 상승을 해나갈 수가 있겠다. 좀 그런 기대감으로 좀 준비해서 가져와 봤고요. 네, 목표가는, 매수가는 29,700원에서 33,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3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2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가지고 오신 공략주는 율촌화학이었는데요. 2차 전지와 포장재 두 가지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그런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시장에서 어떤 모멘텀을 주목을 하는지 또 어떤 상승 모멘텀이 나올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 목표가 33,000원, 손절가 28,000원으로 제시해드렸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략주까지 확인을 해봤고요. 다시 한번 그럼 검색식 받을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검색식 받고 싶은 분들 문자 샵 3772번으로 비상 두 글자 보내주시면 모든 분들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해 보셔서 또 어떤 좋은 종목들이 나오는지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방송 한 시간만으로 아쉽다 하시는 분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방송 시간 이외에도 다양한 주식 정보들 함께 하실 수 있는데요. 역시 원하시는 분들 샵 3772번으로 전문가님 이름 세 글자 김용민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에서 모든 순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또 오늘도 알찬 정보들 감사하고요. 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닥터스탁 시즌2 오늘도 1시간 동안 알차게 채워봤고요. 또 마무리가 될 시간입니다. 저희 다음 주 월요일에는 또 두 분, 이정열 전문가 그리고 김용민 전문가님과 함께 오후 4시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